오랜만에 돌아온 깨봉 뉴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로운 앵커 박소연입니다. 깨봉 뉴스 앵커이자 지니TV 부장님이었던 윤아언니가 지난달 드디어 다람살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이제 윤아 국장님은 다람살라 특파원으로 깨봉 뉴스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깨봉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조금 오래 묵혀두었던 묵은지 뉴스들부터 보도합니다. 밑도 끝도 없는 깨봉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가미당에서 공부하시던 서양 철학 전문가 이수영 선생님께서 수영 스쿨로 온라인 독립을 하셨습니다. 장소는 깨봉 빌딩 2층 연암골입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선생님들 저희 문제에서 이렇게 멋진 현판을 해주셨어요. 여기 이게 밝히시죠? 문문세요? 네. 아, 아주 좋은 관계죠? 좋은 관계예요? 문문세 대표 오선생님 문문세랑 수영수는 무슨 관계신가요?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여기가 본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수영스쿨? 쌤, 봉고래족에서 보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컸겠네. 오. 와. 빨리 나가서 방금 나 빨리 앉으면 되겠다. 여기 어디서 동원된 분들이지. 여기 딱 셋이 너무 잘 아주 딱 좋은데요. 나 오늘은 온라인 공간만 있었던 수영스쿨에 오프라인 공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수영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공간 이제 현판식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감회가 어떠신지요? 감회까지는 아니고. 네, 아주 여러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공간이 네. 아늑하게 꾸려졌어요. 인문제에서 막 그 저 간판까지 마련해줘가지고 아 열심히 해야죠. 네. 공간 소개를 살짝만 해주신다면 이게 어떤 공간인가요, 선생님? 아, 이 공간은요. 원래 유래가 전통이 있는 공간인데 고생이 공부했던 공간이기도 하고 보시다시피 이 코너 뷰라고 하는 외국에서 CEO들만 쓰는 코너 뷰 그런 아주 아늑한 공간이죠. 그죠? 여기서 고생이 책을 많이 쓰셨으니까 우리 수영 스쿨도 여기 같이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문공간 세종에서 범고래 부족을 모집했습니다. 범고래 부족 통과 의뢰는 다음과 같습니다. 4km를 50분 안에 두 다리로 주파하면 되는데요. 범고래 부족이 될 기회를 놓칠 수 없다. 깨봉인들도 대거 참여해 도시 곳곳을 헤엄쳤습니다. 그 현장 상황을 사진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추가 소식입니다. 수많은 범고래 친구들을 가진 공동체 인문공간 세종에서 홈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대구에 있는 공부 공동체 문희정과 정희재 선생님들께서 오랜만에 깨봉을 찾으셨습니다. 그 현장을 만나보시죠. 시원한 곳이 없어.
지원한 거야. 종이정하고 문희정은 뭐 어떻게 다른 거야? 위치가 다르겠지. 위치가 다르겠지. 여기 수산부가 어디서 오냐? 저도 수산부야. 어디 수산부야? 네, 근데 차 타고 한 25분에서 40분. 허리는 비타나? 저는 많이 비타나. 지금 한 4개 정도 했는데 불주연이랑 그 다음에 불교랑 그 다음에 융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북곰 세미나서도 근데 그렇게 많이 와? 30명? 네, 어떻게 했는데 사람들 많이 사람들 많이 왔어. 그거 인분이 또 그런가? 주역이 인기가 지금 공부하는 커리는 그럼 주역이 지금 공통적인가? 저 같은 경우는 주역하고 고전 낭송 그 다음에 과학 자연학 세미나 예, 브레인 쪽으로 하고 있고 지금 다마지오 한 1년 동안 할 것 같고 꿈도 하죠. 꿈 작업하면서 융 책을 같이 텍스트를 같이 읽어나가면서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마음 세미나에서 불경 있죠. 하여튼 그 긴장과 이완이 적절히 이제 그러니까 뭐 공부는 정말 이렇게 막 긴장을 갖고 근데 일상은 굉장히 또 뭐 유동성이 커야 돼. 막 그 릴렉스가 되지 일상이 막 긴장이 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우린 탁구로 성공할 수도 있고 내가 진짜 근 몇 년 사이에 가장 뿌듯한 게 여기 있는 중년들을 탁구를 치게 했다는 이게 놀라운 누군지 뉴스 마지막 소식입니다. 두 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오랜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오신 원은영 선생님과 6080 고전학교 프로그램을 잘 마치시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시는 권영목 선생님입니다. 두 분 인터뷰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올해 66살인데요. 아주 필요했던 그런 공부였다고 저는 지금 생각해요. 2년 반 전에 제가 은퇴를 하고 있었다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앞으로 노년을 잘 의미 있게 보낼까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중에 왔는데 기대했던 것 너무나 많은 거를 많이 배웠고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미국에 돌아가면 이런 글 공부를 꼭 계속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거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 속에 있는 말도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과거들이 그러신 분들이세요. 진짜 도반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도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도 뭐 저희 지인들한테도 72시간 만에 25년을 정리하고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다행히도 아버님은 지금 잘 회복하는 중이시고 그래서 우리 아빠가 나를 부르신 게 아닐까 공헌이 이루어진다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선생님들도 만나고 또 배워할 수 있으면 새벽에 또 남산길도 뭐 걷거나 뛰기도 하고 또 같이 얘기하면서 점심 먹고 그 다음에 공부도 같이 하고 이런 어떤 친구들 이런 만남 어떤 이런 아까 선생님 네트워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를 저도 굉장히 뭐랄까요 배고팠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배고픔과 간절함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런 마음이 나를 여기 오게 하고 이렇게 연결하게 하고 그런 게 아닐까? 이제 최근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람살라로 유학 간 윤하 국장님과 사이제 소담 언니 소식이 궁금하셨죠? 다람살라 현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윤하 특파원 나와주세요. 나는 난 아닌걸. 도서관 도착. 도착했다. 도착했네요. 박소담 씨 오늘 첫 등교 날인데 어떠신가요? 친구들과 잘 얘기할 수 있을지. 너 베바민. 나 코리아인. 쇼파델레. 쇼파델레는 굿모닝입니다. 예. 덕부담마. 아스텔레.
가지고 있어요. 그렇네요. 티베도 하나 해보세요. 오늘 뭐 배운 거? 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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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 게임스 올림픽 게임 나비인 나비협회 나비인 이보 중 이보 중 걔랑 얘 대바인메 용용 아 가래 가래 따기인메 가래 따기인 배드민턴 배드민턴 다음 소식입니다. 깨봉 주방장이 교체되었습니다. 지니TV 2기에서 활동하던 주희 언니와 보경 언니가 바로 새로운 주방 매니저인데요. 주방 이름이 호호 주방이라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즐거운 호호 주방 주방 매니저 두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호호 호호 웃으면서 밥을 먹자 밥을 하자 해서 호호입니다.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은 좀 주방이랑 친해지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맛있는 메뉴를 많이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좀 덜 남겨주세요. 네. 호호는 일단 호호 주방이니까 호호 웃으면서 즐겁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 8월 깨봉 뉴스 마지막 소식입니다. 광주 퇴촌에 있는 배짱이 도서관에서 사주명리 강의를 성공적으로 마친 사주 전문가 지영 보경 선생님이 이제 제주도로 출동합니다. 강의 장소는 제주도에 있는 소소재인데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소소재의 정복쌤과 이곳 풍경을 만나보겠습니다. 1일 제주 리포터 지영쌤 나와주세요. 네, 이곳은 제주시 아라동 월두마을에 위치한 제주 소소재입니다. 여기 제주 소소재 대문이고요. 곧 간판도 달릴 예정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대문을 지나서 가면은 이렇게 예쁜 꽃과 나무가 있고요. 바로 이 아담하고 예쁜 곳이 제주 소소재입니다. 소소재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소재는 이렇게 뚝뚝 벌써 무슨 소리가 들리네요. 짜란 이렇게 곡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게 공간이 꾸며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복쌤.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 소소재 오픈을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소재는 어떤 곳인가요? 제주도 지금 여기가 아라동이거든요. 네, 한라산하고 비교적 좀 가까운 데예요. 그러니까 한라산 기슭 아래 자리 잡고 있다고 해도 되죠. 여기에서 제가 그전부터 제주도에도 제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가미당이나 사이재 같은 그런 공부하는 공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마침내 작년에 저기 원래 이 공간이 저기 초가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초가집을 작년에 그거 있잖아. 리모델링 그거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간이 되니까 이때다. 바로 이때 사람들을 좀 불러모으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제가 좋아하는 인문학, 동의보감, 주역 등등 막 풍성하게 좀 공부를 해보고 싶은 그런 꿈을 지금 좀 실현하게 됐어요. 아주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오시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제주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오시면 참 좋겠어요. 네, 물론 외지에서 물론 오셔도 좋지만 대환영이지만 일단 제주도에는 아직 이런 공간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좀 모여서 두루두루 제주 전역에서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 정말 이 제주 섬이라는 이 지역성
이 안에서 되게 그 우리가 그 제주도라는 지역을 막 실감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소소제에서 사주 왕초보 사주명리 강의를 끝내고 선생님들이 지금 조모임을 하고 계시는 현장입니다. 저는 여기 소소제 주인장 정복쌤하고 예전에 사이즈에서 같이 공부했던 인연이 있었는데 저도 제주도로 내려오게 됐거든요. 근데 선생님인데 새로 또 커리큘럼을 만드셨다 얘기를 듣고 근데 그게 사주명리인데 청년이 강의한다. 그래서 한 달에 와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이분이 이제 강의당에서 공부하시는데 소개받아서 이제 저도 이 응용의 이런 게 너무 궁금해져가지고 신청하게 됐어요. 포스터를 봤어요. 게시판에. 네. 그 동의보감하고 그 다음에 사주명리 딱 그 단어를 보는 순간에 이거 들어야 되겠다 하는. 네, 여기는 소소제 수업을 들었던 선생님들의 현장이었고요. 그럼 소소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 8월 밑도 끝도 없는 깨봉 뉴스 여기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